이제 드디어 제 손안에 갖게 되었네요. 29일날 출시하자마자 제가 직구입을 해가지고 3일 만에 굉장히 빠르게 배송이 되었네요. 보시다시피 이 앞에는 에어팟 프로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귀엽게 있고요. 여기 앞에는 애플 로고가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는 다르게 이렇게 쉽게 뜯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위에 에어팟 프로 무선 충전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리네요. 비닐을 한번 뜯어보았는데요. 겉상자가 매우 부드럽고, 이 프로 두 대가 살짝 튀어나와 있네요.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됐나 봅니다. 안에는 간단하게 에어팟 프로의 페어링 방법과 설명서 간단하게 들어있고요. 보증서 같은 것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에어팟 프로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 아래 이어팁이 들어있다고 있는 표시가 있네요. 여길 잡아당겨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오, 안에 귀엽게 이어팁 케이스가 들어있네요. 열어보니 이제 스몰 사이즈와 라지 이렇게 소짜리와 대짜리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 이미 중짜리가 이미 착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럼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어팟 2세대와 1세대보다 약간 사이즈가 큰것 같고 귀엽고 매우 예쁘네요. 뒤에는 이제 페어링 할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고 뒤에 여기 LED 전등이 있습니다. 열어보면 에어팟 프로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페어링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무선 충전이 된다고 들었는데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충전기에다가 오, 바로 올려놓자마자 빨간불이 켜지네요.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인 것 같네요. 제가 원래 기존 에어팟이 제가 귀에 넣으면 이게 잘 흘러내리는데 이번에 새로 이어팁이 있어서 이게 잘 흘러내리지 않고 잘 고정될 것 같네요.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뭔가 착용한 것 같지 않고 이게 뭔가 살짝 붙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뭔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껴봤으니 일단 페어링부터 해볼까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페어링이 됩니다. 아, 이걸 넣은 상태로 해야 되는 것 같네요. 바로 연결이 되네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통화나 오디오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주변음 허용을 하면은 조금 더 이게 뭔가 겉에 목소리가 잘 들리고 여기 보시면 터치패드가 있는데 이 터치패드를 한번 누를 때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이 이어폰에서 들리는데, 보시면은, 이한번 누를 때마다 이게 음악이 멈추고, 이 터치패드를 두번 누르면은 다음 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세번 누르면 그전 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것보다는 매우 디자인이 제 생각에는 좀더 예뻐진 것 같네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한쪽을 빼면은 이 음악이 바로 멈추게 되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이즈 캔슬링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럼 한번 여기 이 이어팁을 한번 제 귀가 꽤 커가지고 한번 큰 걸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어팁을 빼보면은 안쪽은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겉은 똑같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지도 똑같이 안쪽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똑같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네요. 착용할 때 딸깍 소리가 나며 이렇게 끼워지게 되는데요. 이게 훨씬 더 편하게 된 것 같네요. 그러면 반대쪽도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플라스틱과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끼울 때 딸깍 소리가 납니다. 이게 훨씬 더 뭔가 이게 자기만의 공간에 떠있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되네요.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언박싱 리뷰를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제가 이걸 좀 더 사용해보고 나서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한번 이 소니 블루투스 이어폰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팟 케이스가 지금 여러 종류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지금 주문을 하는 상태인데 배송이 오면은 그때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